약간 저는 그런 느낌이에요. 처음에 막은 못해도 약간 조금씩 더 커지는 느낌. 저는 약간 그런 걸,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어렸을 때 의전 프로그램을 나가고 그 이후로 좀 어린 나이에 연습생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요. 좀 일찍이 사회 생활을 해서 그런지 저가 아닌 또 다른 저를 만드는 과정, 뭐 이런 작업도 필요했고 또 그런 과정에 있어서 외로움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과정들이 조금은 저를 성숙하게 만들어준 것 같기도 해서 오히려 혼자 외롭다고 느껴질 때 그 외로움을 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으로 생각하고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좀 긍정적이게. 그러면은 외로움도 행복할 것 같아요. 여기다가 좋은 글씨란 게 써줬었는데 다 지워졌겠어요. Life is 지금 안 보여서 이게 지금. 나중에 저를 돌아봤을 때 용기라는 그런 희망, 그런 걸 줄 수 있고 뭔가 실력적으로 완벽하지는 못해도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 더 소중한 법입니다. 저희 한 명 한 명 다르고 각자 개성도 있지만 다른 특색 있는 반찬이 같이 있는 맛있는 밥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첫 스텝을 끝났으니까 네. 앞으로도 저희가 더 배제 나가면서 활동 열심히 세상에 나쁜 음악은 없습니다. 저도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네. 이제 제 스스로가 몰타를 열심히 하면서 피드백도 주고 하고 있거든요. 인정. 근데 진짜 중요해요. 도현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한테도 피드백 받는다 하니까 맞아. 왜냐면 스스로한테 진짜 냉정해. 어제 저를 오늘의 제가 피드백하고 내일의 저를 오늘의 제가 피드백하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시청해보세요. 난 요즘 이상한 기분이 들어 Hey girl 널 많이 좋아하게 된 것 같아 Yeah Chili sauce with hot dog Perfect girl that I hope 형 아침에 일어나는 거 아닌데요? 아 진짜 힘들어 근데 막상 학교 오면 또 괜찮아 트럭을 약간 충전해야잖아 자면서 그냥 70%를 일어나는 거 내가 느낀다? 근데 된다? 그것도 똑같아 힘든 거 아는데 그렇게 돼. 아 맞아. 지금 충분히 어린 나이니까 근데 너무 성숙할 필요도 없고 그냥 네. 추정 부르고 싶은 거 추정 부려야 될 나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걸 못하게 하는 게 때문에 추정 마음껏 부르셨으면 좋겠어. 감사합니다. 마음껏 마음껏 다 용서되는 나이입니다.